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배워볼 것은 비교 명령어입니다. 기본 비교가 있고 고급 비교로 분류를 했습니다. DRT는 활성화 시 A가 B보다 큰지를 판단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도출하는 것이고, GEQ는 활성화 시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판단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LEQ는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LES는 A가 B보다 작은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제를 보면 알다시피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기본적인 비교 수학의 비교 문이고, 이거는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큐유 A와 B가 같은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NEQ A와 B가 같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명령어만 좀 숙지를 하시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문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해요. PLC에서 명령어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미트는 테스트 값이 하한 및 상한 범위 내부 또는 외부에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하한가스를 낮게, 상한가스를 높게 하면 그 사이에 테스트 값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하한가스를 상한값보다 높게 세팅을 해 놓으면 외부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값이.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하한값을 상한값보다 크게 설정하니까 결과값이 참을 도출하는 경우가 테스트 값이 하한값보다 작고 상한값보다 클때 나오더라고요. 리미트 명령어는 주로 설정 범위 안에 내부에 어떠한 값이 있을 경우에만 유효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테스트 값이 외부에 있을 때는 거의 사용하는 것을 못 봤는데, 일단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참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 가틈은 마스크를 통해 소스와 컴페어 값을 전달하고 결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소스 값이 이렇게 마스크 값이 이렇게 비교 값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 하면 소스 값의 마스크의 1인 부분만을 통과해서 비교 대상 A가 되고, 비교 값의 마스크의 1인 부분만 통과해서 비교 대상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 A와 비교 B를 비교를 해서 완전히 같으면 참을 도출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을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데이터의 값이 10진수로 표시가 되어 있고, 바이너리로 표시를 해야 이 마스크를 설명하기가 좀 편해서 데이터 타입을 바이너리인 태그를 만들어서 넣어봤습니다. 비교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데이터 타입을 같이 볼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마스크 같음이 쓰이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생산 단계가 1에서 10단계가 있는데, 이중 2에서 4단계는 패스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생산 단계가 원활히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경우에 이 명령어를 쓸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보기 힘들고 분석하기도 어려워서 남이 보기 힘들게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컴페어, 비교는 참 유용한 명령어입니다. 여러 개의 식을 다 수용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어서 복잡한 비교나 계산식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면 식 내 값이 1 이상이면 참을 도출하고 비교 대상이 있으면 같은지 다른지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 비교 부분을 전부 쓸 수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watch로 보고 싶은 태그들을 하나씩 나열을 해서 원하는 것을 모아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모니터링 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떨어져 있는 태그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좀 편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비교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교 명령어도 쓰임이 무궁무진하겠죠? 3초에 어떤 동작이 10초에 어떤 동작을 또 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고 일정 온도 이상이면 냉각, 이하면 가열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서 프로그램을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GP였고요. 우리 같이 엔지니어가 대우받는 날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